안녕하세요.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. 오늘 준비한 요리는 맛있는 콩나물 무침입니다. 여러분, 쿠킹팬을 많이 쓰십시오. 이런 거 하나 사세요. 저는 집에 있는 게 딱 맞아요. 굉장히 맞아요. 맞춤같이. 사이즈별로 주방 그 용품 파는 데 가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딱 맞는 걸 하나 사시고요. 왜 쿠킹팬을 쓰셔야 되냐면요, 이게 철이잖아요. 철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실 수 있고요. 열 전도율이 빨라서 가스가 덜 들어요. 금방 끓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꼭 써주시면 좋습니다. 콩나물 오늘 굉장히 많은데 물을 조금만 덜 잡으셔서 그렇게 삶아가지고 이제 무쳐보겠습니다. 여기는 대파나 쪽파. 근데 저는 대파가 더 맛있어요, 사실. 더 진한 맛이 나서 대파를 좋아해요.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쫑쫑쫑쫑 썰겠어요. 칼이 잘 들어서 무서워요. 조심하셔야 돼. 고추가 상하진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좀 놔뒀더니 약간 쭈글쭈글해요. 만져보니까 괜찮아요. 살짝 고명으로 이쁘게 좀 쓰려고요. 곱게 채 썰게요. 작아가지고 포길 수도 없네. 마늘은 두 톨 넣을게요. 네, 끓기 시작해서 한 4분 정도 끓여주세요. 잘 됐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이렇게 아삭아삭해야 되구만. 이제 불 꺼놓으시고요. 드러낼게요. 이건 정말 씻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열에 있게 너무 끓이지 마세요. 좀 지켜야 돼. 부채 어디 안 가져왔나? 부채 있어, 여기. 나 하나, 자기 하나. 자, 잠깐만. 얘기하세요. 빨리 하시려면 부채질 좀 하세요. 선풍기 옆에 갖다 놓든지. 겨울에는 밖에다 살짝 내놓으세요. 베란다에. 순식간에 식어요. 배고파요. 우리 밥도 안 먹고 지금 하느라고. 우리는 빨리 끝내야 돼요. 부채질 할게요. 부채질 잠깐 해주면 금방 식어요. 아, 벌써 다 식었어. 오케이. 그래도 괜찮아. 금방 돼. 다 됐습니다. 마늘 넣어주시고요. 대파 넣어주시고. 콩나물은 한 400g 정도 되고요. 여기다 콩나물 국하고 똑같이 저는 세 가지 쓸 거예요. 여기는 진간장 안 쓰셔도 좋아요. 이렇게 지금 까나리 조금 썼고요. 국간장 조금 써줬고, 맛선생 조금 써줬고, 참기름 넣고 무칠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간 참깨 한 테이블 살짝 갈아 놓고. 지금 엄청 싱거울 거예요. 저번에 봄동 좀 짜게 했거든요. 근데 막상 먹으니까 별로 안 짰어요. 그게 나물이 너무 간을 딱 맞춰도 안 되는 거예요. 남자분들은 몰라갖고 우리 남편도 막 짜다 그러는데 무쳐놓으면 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싱거워져요. 이게 그래, 나물이 어려워요. 그 감을 잡아야 되니까. 나물을 맛있게 완성도 있게 하시는 분은 정말 요리 잘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그냥 딱 맞으면 안 돼요. 살짝 짜야 되거든요. 그래야 정말 싱거워요.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 기호에 맞게 쓰세요. 저는 간장도 조금 더 넣고, 까나리도 조금 더 넣고, 맛선생도 조금 더 넣을래요. 깨소금도 쳐주시고요. 이제 맛있겠다.
맛있어졌어요. 진짜 맛있다. 먹어봐, 이거. 이따가 밥에 먹을 때 막 씹어 먹어야 되니까 지금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아요. 이따 밥에 먹으면 삼삼할 것 같아. 괜찮지? 마지막에 고추채 넣어주세요. 맛있게 잘 됐어요. 세팅할게요. 여러분 굉장히 맛있습니다. 꼭 만들어서 드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